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해외 영웅전 중계를 맡은 대리킴입니다. 저 혼자 있으면 또 쓸쓸하죠? 제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항영 교수님, 또 장우석 부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있으니까 어색하네요.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네. 네. 우리의 중심이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대리킴한테. 아, 그렇습니까? 우리 둘만 하면 굉장히 칙칙하다는 글이 많아갖고요. 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분발해 보겠습니다. 네. 2,200만 원의 상금 획득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살짝 떨리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특히 이 국내 주식 영웅전이 요즘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 주식 펀드도 벤치마크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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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이 국내 영웅전을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또 인기를 끌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황 얘기를 잠깐 듣고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갔고요. 아. 굉장히 기분 좋은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4일째 올라가는 상황이었고요. 3일째 올라간 상황이었죠. 그다음에 나스닥이요. 3일 동안 8.02%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갖고 오. 지금 웬만한 분들은 네. 지금 우리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내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영미야 기다려도 그게, 예, 그게 딱 맞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네. 이번 주에 뭔가 주간에 네. 플러스가 나지 않을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주까지 5주 연속 그냥 스트레이트로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초 대비요. 보통은 3월 첫째 주, 두 번째까지. 그러면 보통 한 10주 정도 되거든요. 네. 10주 동안의 하락률이 최근 수준 내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거든요. 지금요. 그만큼 급하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할 때도 됐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번에 6주 만에 지금 플러스로 돌아갈 가능성은 지금 주간 내에 플러스 날 가능성이 일단은 뭐 기대를 해보자. 오늘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겸손하게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웅전 중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네. 홈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도 언제든지 참여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참가 기간은 5월 6일까지 그리고 대회 기간은 5월 13일까지니까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시다. 이게 여러분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종목을 언제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 역시 과거에 1억 리가 나갔을 때 좀 늦게 출발했습니다. 했지만 중요한 네. 게 그게 아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들어오시면 순위 올라갈 수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 달 정도에 끝나거든요, 게임이. 아직 기간이 있네요. 네, 있으니까 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네. 얹어서 만약에 이 순위에 올라오신 분이 있다고 그러면 네. 원하시면 12건까지 원하시면 제가 같이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진만 찍어드립니까? 제가 사진 찍어드리고 네. 같이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커피도 함께. 이거 여기 교수님도 같이 하시는 겁니까? 아 그렇죠. 예, 같이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네. 예,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엄청난 큰 혜택이 이번에 네. 갑자기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네, 엄청난 혜택입니다. 네. 국내는 이런 거 하지 않는다. 해외는 안 하죠. 같이 네, 네.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기회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우리 수익률 그럼 상위 탑5를 한번 볼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막내별님이 1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부사님, 지난주부터 있던 분 아닙니까? 막내별님? 계속 그때 1위 하실 예, 거라고 하시셨죠, 이분이. 예상하셨죠? 이분이 701%가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거짓말 아닙니까? 네. 대단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순위에 올라오면 뒤집기 쉽지 않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들 네. 이 순위가 벌어지면 벌어서 어려운데요. 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1등 할 필요가 뭐가 있냐. 2등이 뭐가 필요했냐. 3등이 뭐가 필요했냐. 네. 순위가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상금이 있다. 예. 네. 아니 받는 게 중요한 거죠. 1등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해서 쭉 보시면 2등이 네. 천마정비님 네. 170% 차이가 큽니다. 3위가 이승님, 네. 그 다음에 아프라시스님, 5위가 엘리킴님 네. 돼 있는데요. 어떻게 좀 이 정도 만족하십니까, 대리킴님? 제가 지난주 거를 한번 비교를 뭐, 해봤는데 한번 이 천마정비님이 4위에서 1위로 올라오셨어요. 4위에서 한 번에요? 맞습니다. 이따가 종목을, 어떤 한번. 종목을 또 매매하셨는지 네.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막내별님이 다음 주에도 1위를 하실까 궁금합니다. 교수님. 막내별님이 1위를 하실까요?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예전부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이런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이분은 지금 보면 지난주 한 주간 내내 따고 백장하신 분이거든요. 네. 지금 2, 3등권을 보면서 아마 매매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지난 대회에서도 2위로 또 상금을 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네요.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거라니까 이 그럼요. 게임은 이건 프로들의 리그죠. 아무리 동네에서 싸움 좀 한다고 해서 부사장님 네. 격투기 대회 나가면 되겠습니까? 프로들 격투기 대회. 아주 얻어맞겠죠. 많이. 그러니까요. 네, 얻어맞습니다. 딱 이런 분은 네. 지금. 네. 지금 따고 몇 장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네. 2위, 3위가 치고 올라면 그때 또 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막내별님이 그래도 어떤 종목을 최근에 사셨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수익 됩니까 그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보십시오. 우상향 하지 않습니까? 2월 21일부터 한 3월 1일까지는 살짝 빠졌다가 그 뒤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체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체결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체결 내역이 특이합니다. 특이합니까? 네.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이 없습니다. 네. 아, 이미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고 네. 백장 전법을 쓰고 계시네, 이분이. 맞습니다. 따고 백장 전법. 예. 저희가 상세 내역 예. 들어가면 2 거래일 동안의 그 종목을 볼 수 있는데 2 거래일 동안 종목이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매수 매도한 종목이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더 그 전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 한번 네. 봤는데요. 멀레큘러 데이터 라는 회사였는데요. 이 막내별님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매매하신 종목인데 이거는 ADR 종목입니다. ADR? 네, 중국의 화학산업 기술 중심의 플랫폼 회사라고 하는데요. 이 본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고 이 화학산업 관련해서 온라인 상점 관리, 뭐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해요. 수익률을 보니까 YTD로는 3% 정도밖에 안 올랐는데 최근 한 달 동안 3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올랐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 기업들을 말하기 앞서서 이 ADR 종목들, 특히 중국 관련 기업들의 향방의 전망을 또 두 분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국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네. 중국 기업이 아시는 것처럼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어려운 상황에서 네. 중국 당국이 미국과 협의를 잘해갖고 네. 그런 우려를 씻겨주겠다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급반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어떤 기업을 상장을 폐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우려가 약간 식힐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분의 어떤 이 종목 선정은 어떤 한 종목에 국한된 게 아니고 네. 전반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분위기 네. 그 분위기 속에서 뭔가 중국에 대한 반등을 노린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 엄청나게 깊은 네. 수가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다리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ADR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상장돼 있는데 다른 나라에 한번 해보려고 그 하자는 형태거든요. 그 디파짓에 대한 형태로 간 거기 때문에 매매는 어느 나라나 다 외국에 있는 걸 ADR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굳이 중국이라고 얘기하면 중국은 딱 이것만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성이 엄청 큰 나라다. 그래서 정책 변수도 워낙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펀더멘탈보다는 다양한 재료, 다양한 수급 이런 것 갖고는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만의 영역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펀더멘탈리 좀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하기에는 따라하기 쉽지 않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로들만의 종목이다. 그렇네요. 아는 분들만의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임 리그를 하시는 분들 종목이죠. 네, 그래서 네. 한번 참여해 보지 않은 우리 교수님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지만 네. 생각 제가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네. 본다 그러면 교수님 얘기하지만 이걸 아주 뭐 우리가 중장기적 투자할 종목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기가 짧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이런 종목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멀런 오토모티브라는 전기차 회사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종목을 샀는지 제가 좀 자세히 봤는데 ADR 종목을 좀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ADR이라는 거는 중국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해외 기업 예. 관련한 종목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외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가 있으신 분 아닌가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멀론 오토모티브 예. 이 회사는 이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고요. 이 저번 주에 다른 몇몇 상위권에 올라온 참가자분들도 이 매매 내역에 자주 올라와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체 전기차도 만들고 또 리튬 이온 배터리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회사는 최근 한 달 동안 몇 프로 올랐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한 달 동안? 네. 많이 올라 30%? 교수님은 몇 퍼센트? 그래도 그 이분이 하셨던 거라면 한 40, 50% 올랐을 것 같은데요? 느낌으로. 아, 더 하입니다. 63% 올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63%면 이게 어떤... 63%면 네. 1년이 아니고요?
1년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진짜 엄청난 겁니다. 네. 이 막내별만 사신 게 아니라 최근 상위 탑5에 계셨던 분들이 자주 매매하셨던 종목이니까 이것도 한번 어떤 건지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었던 그런 기업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에크모호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 모호하네요 회사가. 모호하죠. 아, 벌써 모호합니다. 시청도 모호합니다. 네. 170. 혹시 MMO 아닙니까 이름이? MMO? 교수님이 웃고 계시네요. 아니 잠깐만요. MMO 아니, 에크모가 맞습니까? 에크모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어떻게 이런 종목은 또 어떻게 캐치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프로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네. 프로들은 다 촉이 있고 네. 그다음에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을 딱딱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서 네. 단타 치고 빠지는 딱딱 네. 치고 빠지는 전략이 요에 유효했기 때문에 이분이 수익이 올라온 거거든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 네. 특히 계속 얘기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느냐 이게 네. 포인트거든요. 이상 경험자 얘기였습니다. 네, 이 에크 모호한 이 종목은 중국의 그 건강 그리고 웰빙 시장의 통합 솔루션 제공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중국 시장은 제가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이 최근에 미국 시장 관련해서 이 건강 웰빙 시장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요즘 말이죠. 네. 건강 물론 되게 중요하고 웰빙 네. 되게 중요하고 심지어 실버에 대한 관심이 컸는데 전쟁이 모든 이슈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전쟁 참. 앞에서 모든 게 다 무기력해진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약간 사그라져 있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네. 건강, 헬스케어 쪽은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올라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네. 관심이 큽니다. 관심이 크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빛을 못 바라고 있다. 솔직히 얘기하면 뭐 최근에 고령화를 본다고 그러면 네.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뭐 웰타워 같은 기업들 네네. 특히 런저비티 같은 관련해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일단은 그런 쪽에 대한 투자나 이런 기업들의 이익은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장이 분명히 이제 네. 커지는 건 분명하죠. 네. 런저비티가 고령화라는 것, 그 영어인데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50살, 60살 때면 환갑잔치죠. 60살. 요즘 환갑잔치면 누가 환갑잔치를 합니까? 아, 요즘은 안 하죠. 요즘 안 하죠. 요즘은 백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은 지방에 시대죠.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가셔갖고요. 80살 정도 되는 할머니 있잖아요. 네. 노인정 가서 설거지합니다. 설거지, 진짜, 설거지. 진짜 아직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시니까 그 말은. 네. 저희 장모님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있죠. 매일 와서 좀 놀고 오시면서 밥도 그냥 스스로 해주신 분이 있는데요. 84살 되셨어요, 84살. 와서 저희 장모님 네. 도와주십니다, 지금. 그럼 여전히 이 시장에 대한 확장은 시장 있겠죠? 시장 분명히 커지죠. 왜냐하면 아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젊으신 분, 한 30대, 40대는 아마 공감을 못하실 것 같은데요. 고령화된다는 것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고령화되면 부사장 연세가 돼도 이해하시겠지만 달구사는 약이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약이. 달구사는 약이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없던 시장이거든요. 꾸준하게 많이 먹거든요. 그만큼 시장 개할수록 커지는 거죠.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이머징 국가가 조금 디벨로핑하고 일을 할 때마다 결국은 수명이 늘어나거든요. 당연한 거죠. 시장은 당연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에크모호는 10년 이상 또 운영 중인 회사라고도 하고요. 근데 최근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어떤 기사에서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이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전쟁에 대한 이슈는 물론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네. 조금씩 사그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미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물론 미국도 전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네.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물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물가는 뭐가 해야 됩니까?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첫 번째 금리 인상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최악의 구간을 지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군대용으로 이런 말 씁니다. 구부능선을 지났다. 나는 전문용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구부능선. 네, 구부능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이런 관점들은 조만간 금리 인상에서 실적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네.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막내별님 종목을 살짝 봤었고요. 2위를 달리고 계신 이 천마정비님의 수익률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천마정비님이 170% 올랐는데 어떤 수익률 추이를 가지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세 내역을 누르시면 일별 수익률 현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렇게 재미가 없으시다가 그래도 이 거래일 동안은 살짝 다시 또 예. 오르시는 모습이네요. 몰랐네요. 또 어떤 종목을 또 갖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TQQQ를 갖고 계십니다. TQQQ는 그 여러분들이 네. 제가 솔직한 말씀드리면
원래는요. 원래는 만약에 이 대회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네. 대부분 다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갖고 매매하는 게 원래 정상이거든요. 단기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앞서 본 분은 개별 종목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부터가 뭔가 조금 촉이 있는 분들이 하는 많이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주의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TQQQ를 가지고 매매해서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잠깐 하고 말게 아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네. 투자 대회까지 여러분들 거를 만들려고 그러면 이런 약간의 그 레버리지 ETF보다는 오히려 개별 종목이 하는 게 전 좋아 보여요. 아까 막내별님한 저는 한 표를 드립니다. 아 이거는 어찌 보면 TQQQ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정확하게 이 용도에 맞는 걸 지금 하고 계시다고 좀 말씀드리겠죠. 맞아요. 예. 그 관점에서 이분은 충실하게 게임에 이 게임에 정확하게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게 15일 날 매매하셨던 종목인데 QQQ를 매수를 하시기 전에 숏 QQQ를 또 사고 이번에 팔고 하셨더라고요. SQQQ가 되겠죠. 네. 근데 그걸 했단 말입니까? 그거를 사고 팔고 하시고 바로 또 QQQ로 그렇죠. 갈아타셨더라고요. 그 3배짜리를 가지고 인버스냐 정반영이냐 갖고 네. 하신 건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게 원래 단기 게임의 네. 그 정형화 된 모습이죠.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버크셔일 사갖고 만약에 이번 게임 이기겠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리 얘기했으면 네.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이겼죠. 자기만 이긴 거죠. 그래서 그 각자 어디에 관점을 두실 건가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등산에 들겠다 싶으신 분들은 네.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시는 게 단기 게임 유리한 거니까.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다시 남으려고 네. 그러면 뭔가 개별 종목 좀 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말씀 같이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TQQQ에 대한 전망을 최근에 우리 미주알고주알 질문에서 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 저희 미주알이랑 네. 이거랑 완전 그 성향이 다르니까 그쵸? 제가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저는 하지 말라 그러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그리고 이 게임에 참여하시면서 TQQQ, SQQQ 하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 게임을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TQQQ나 SQQQ는 투자용이 아닙니다. 그 운영 보고서 자체에 써 있어요. 그건 트레이딩용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했던 분이 4위에 계신 아프락사스. 라는 분인데요. 아프락사스. 네. 이분도 수익률 체 보면 막내별님 그래프랑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러네요.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계단식으로 올라왔네요. 네. 이분의 추이를 한번 보셨고요. 어떤 종목을 또 매매하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처음 보는 기업들이었는데요. 네. 이 탄 테크라는 중국 기업이라고 또 합니다. 이 바이오 연료 에너지 또 전기차 제조 동력 배터리 등 다양한 사업을 하는 중국 기업인데 최근에 엄청 빠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1위 2위를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부사장님 다음 네. 주에도 막내별님이 1위를 한다라고 또 전망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당연히 그런 거고 네. 그 이 게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순위 앞뒤 순위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1위가 너무 높은데 네. 하려고 무리하면 잘못하면 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아예 포기한 걸 포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1, 2위 차이가 엄청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마치 제 학교 성적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다음 공부 안 하는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마라. 잘 자라 그냥 집에서. 이렇게 어차피 따로 올라도 힘드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물론 막내별님은 그래 빼고 네. 그 다음 순위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등은 막내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왕래별님은 매매 안 할 거라고 있어요. 계속? 예, 매매 할 이유가 없죠, 지금요. 따고 배짝인데요. 근데 이분 패턴이 네. 일주일에 한 번 매매하시거나 네. 두 번 정도 매매하시고 저는 이분 안 합니다. 아예 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네. 이걸로 이 수익으로 크게 개인적인 돈을 네. 벌 마음은 없을 뿐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분은 게임만 하시는 분입니다. 요 계좌로는. 네, 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거래되는 종목의 상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1위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반도체 ETF 레버리지요? 네. 네. 그리고 2위는 우리 계속 얘기했던 TQQQ. 나스닥 100 3배짜리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그 순위인데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레버리지. 두 번째로는 TQQQ. 네. 그리고 매도도 한번 볼까요? 네. 매도도 비슷합니다. 반도체 레버리지로 또 하셨고 TQQQ. 그래서 이게 매수 매도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그렇죠. 사서 파는 거죠. 네. 팔아야 또 사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매매를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제가 특이했던 게 중국 시장을 잠깐 하나 보면 제일 많이 매수했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중국의 귀주 못해주 종목인데요. 귀주 못해주.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최고급 백주 양조 기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1, 2월 순이익이 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뭐 이런 기사가 최근에 있었는데 교수님, 네. 중국에는 귀주 못해주가 있고. 네. 미국에는 디아지오가 있지 않습니까? 아, 디아지오 뭐 위스키로 네. 유명하죠. 실제로 보면 영국 네. 회사인데요. 뭐 영국, 미국은 뭐 의미가 없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아마 저는 이제 전화 부사장님 술을 안 드시는데 술 드시는 모양이에요?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조니 워커라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너무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조니 워커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고요. 네. 요즘 보면 또 데킬라를 워낙 핫한데요. 데킬라에서 돈 훌리어라는 게 있고 혹시 그거 조금 데킬라 드셨던 분이 아시는 거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사미고스라고 있습니다. 카사미고스. 카사미고스인데 네. 이게 그 조금 이런 거 관심 있으시면은 그 조지 클루니가 만들어서 대박 난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 회사에 팔았는데 그게 이제 그 바로 디아지오입니다. 근데 디아지오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에 상장돼 있고 미국의 ADR 형태로 상장돼 있는데 요즘 그런 쪽이 장사가 잘 되죠. 다만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서는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인데 여튼 회사 자체는 좋은 회사다라는 점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제 MZ세대 아닙니까 제가? 네네네. MZ세대가 요즘 고급술에 빠져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분위기 좋은 바에 가서 한 잔이라도 좀 이렇게 마시면서 인스타도 이렇게 찍어서 올리고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위스키 품귀 현상까지도 진짜요? 있는 일도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재택 시간도 길어지면서 혼술 시간도 또 즐기는 시대가 네. 되어서 최근에 좀 주목받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네. 데이터 랩이라고 하는 통계로 본 투자자들의 패턴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수익률 상위 10% 그룹은요. 평균 수익률이 44.1%. 와. 어마어마합니다. 수익률 하위 10%는 마이너스 37.2%로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가 8.2%고 마이너스. 그래도 수익률 상위인 분들이 더 수익률이 높네요. 높죠. 숫자가. 예, 높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식시장 갈립니다. 갈리는데 여러분들 그 이 매매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여러분들은 혹시 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술 말씀하셨고 네. 술에 관련한 질병이 많죠. 맞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술에 관련한 질병들이? 아무래도 간 관련한 뭐 그런. 뭐 곤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런 추태 이런 게 있죠. 근데 네. 그 네. 술을 제일 잘할 그 병에 대한 제일 인지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병에 대한 그 아니, 술에 대해서 병이 혹시 걸릴지 모른다는 그런 네. 두려움과 네. 그 질병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과연 누굴까? 질병을 잘 저나 교수님 알겠습니까? 먹지도 않는데 좀 모르죠. 저희 네. 셋 중에서 한 명 있죠. 그러니까 네.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네. 여러분들이 이 투자 대회에 참여할 때 그 마음가짐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좋잖아요. 잘하시는 분들은 좋은 건데 그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아 내가 44.1% 어떻게 거둘까? 내가 상위 10%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아예 네. 참여하지 말아 덮을 수가 있어요. 덮을 수가 있는데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게임에 와서 단타 매매도 해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네. 나스닥 100짜리 레버리지 투자해보고 나서 어떤 실패를 맛본 분들이 또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술 드신 다음에 아 내가 이런 곤조가 있다. 내가 추태를 부렸구나. 이런 거 아실 것처럼. 네. 물론 그건 아니고 물론 병이 생기니까 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이제 술을 덜 드시거나 네. 요렇게 드시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한 번씩 경험 삼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 내리에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의 멘트가 누구였냐면 우리 이한희 교수님 말씀하신 야 주식에 선악이 있어? 이런 거. 오. 그러면서 야 주식에 선악이 없어. 돈 잘 벌면 끝나는 거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네. 해보신 건 좋은데 너무 여기에 집중하지 마, 중독되지 마시고 네. 살짝 해보면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말씀해 주셨네요. 네. 네. 상위 그룹의 순매, 순매도 탑5를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탑5. 네. 순매수 TQQQ. 오늘 계속 네. 언급되네요. 1등입니다. 네. 2등이 애플, 3등이 마이크로소프트, 4등이 테슬라, 5등이 엔비디아고요. 순매도 애플 1등, 루시드가 2등, 3등이 테슬라, 4등이 엑슨모빌, 5등이 TSMC였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지금 이 실전대회에 그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 키움 전사분들, 그렇죠. 지금 키움 전사분들. 전권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지금 네, 최종적인 그렇죠. 그런 수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키움 전사분들이 대회에 참여하는 거니까 네. 같은 분이라고 보시면 좋고 다만 네. 종목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단타에 들어가느냐 조금 중장기로 보유한 차이가 있으니까 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차피 순매수 1등이 나스닥 3배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또 투자에 대해 반영이 돼갖고 네. 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번 상위였고요. 네. 하위, 상하위 그룹의 그 평균 보유 종목수로 보여요. 이게 바로 저는 이 게임에 이걸로 갈린 겁니다. 이게 관건이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상위 그룹은요. 상위 10% 그룹은 5.5개 종목을 보유했습니다.
그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하이 그룹은요, 네. 2.9개입니다. 소수 집중 종목, 매수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투자한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네. 몇 개 안 되는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은 성공하시면 네. 딴 분밖에 없습니다. 버핏. 버핏. 버핏밖에 없어요. 버핏이 뭐 애플, 네. 그 다음에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뱅크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 소수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네. 개인들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거 적죠. 5.5 적지만 네. 5.5개가 갖고 있는 것들이 2.5개 가진 하율이 이긴 거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이런 좀 뭔가 매매하시면서 이것도 보시면서 내가 네. 얼마나 종목을 많이 보여야 될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방금 적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몇 개를 가져가는 게 적당한 건가요, 교수님? 기본적으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사이 정도 돼야지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중계를 해봤는데 네. 오늘 첫 중계 이렇게 줌에서 한번 해보셨죠? 교수님께서. 네, 그랬었죠. 네. 첫 중계 어떠셨어요? 오늘 아주 느낌 좋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대회에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 네. 사람으로서 좀 후배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네. 이제 뭐 좀 부끄럽습니다. 1억 리그에 참여했었거든요. 1억 리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겠습니까? 1억 리그라고. 1억 리그. 그러면 수익률 여쭤봐도 될까요? 아, 얘기할 수 있는 뭐 어디가 다 기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 한 달 반 동안 이뤘던 게임에서 약 2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20%. 20%면 수익률인데. 여러분들이 그 네. 1억 리그는요. 1억 리그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금액이 작아지면 이런 매매가 나오지만 1억을 주어지고 매매하라고 그러면요. 그때는 뭔가 가슴이 새 가슴이 됩니다. 새 가슴이 돼갖고 굉장히 신중해지죠. 네. 매수 한 번에 진짜 신중해지고 하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네. 저는 이제 오랜 기간 투자했던 거를 한번 테스트하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건데 어떻게 새롭게 한번 투자해보실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여러분 확실히 갈라야 돼요. 나는 그냥 이 게임에 나와서 뭔가 수익을 올려주고 싶다 네. 하신 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뭐 그런 종목을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뭔가 얻어가시려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종목도 다양하게 보유해보고 종목 늘려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별 종목들 하시면서 네. 해보시면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그냥 순위에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끝난 다음에 뭐가 남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해드립니다. 네.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두자. 뭐 그런 포인트죠. 의의를 두고 네. 의를 두고 아예 참여하는 자체에 그냥 뭐랄까 그냥 등산에 들어가볼까 하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네. 뭔가 의미를 두실 분들은 네. 나만의 약속을 하실 분들은 개별 종목을 좀 파갖고 끝난 다음에도 뭔가 전략이 남아야 되잖아요. 네. 그냥 뭐 자대를 놨다 눌렀다 했다 이거는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대회를 한번 치러보시면 어떨까 네.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탑5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네. 하는데요. 1위는 지금 막내별님이 달리고 계시고 2위는 천마정비님, 3위는 이승님, 4위는 아프락삭스님, 5위는 르킴이라고 읽을까요? L-E-K-I-M님 계신데 저는 다음 주 중계 때 다른 분 이름이 좀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담고 오늘 중계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